그 요즘에 그 서울시청 앞에서 60대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이제 그 전문가들은 스키드마크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쭉 확인하면서 또 이제 이 브레이크 등이 줄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빠른 속도로 갈때그 다른 불빛에 의해서 브레이크 밟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 착지 현상이 일어나는 불빛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실은 몰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16명이 사상되고 그 9명이 죽었어요. 길 가다가. 그리고 웃긴 놈들이 또 이제 그 미리 공사한 인간들도 문제지. 차도하고 인도 이렇게 그 보호대가 있어, 보호대. 그거 있잖아요. 재질에 따라서요. 싼 재질로 하면 그냥 장식품이에요. 여러분, 이미테이션 목걸이 한번 사보셨어요? 제가 이제 연애 시절에 20대 때, 그 이미테이션 이렇게 샀던 건데, 벗겨져.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 진짜 금들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 내가 이제 그 주머니에 저쪽 우리 지역은 아니고 딴 얘기인데 제가 사실 뭐 셀짝스에다가 그 양말 맡겼는데 그 주머니에 내가 결혼 반지를 잠깐 빼갖고 그돈 아차 싶어갖고 갔는데 없다라는 거야. 분명히 거기 주머니 있었는데 그 셀짝스에서 없다는 거지. 워낙 내 결혼 반지라 얼마나 귀하게 난그 막바지로라도 결혼 반지만큼은 지켜 지켜왔는데, 그 허망하게 이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 운전자가 자기는 알 거야.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뭐, 한동안 그랬잖아요. 그 해외 나가서 바이든으로 했다, 난리맨으로 했다. 그 누가 막 얘기할 거 없어. 대변인이 누구 주변에 얘기할 거 없어. 본인이 내가 뭐라고 얘기했다 한마디 하면 끝나. 그잖아요. 본인이 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인생이 다 끝나요. 여러분 100년 안에 살아있을 사람 아 이게 또 혹시 장세 시대에 더 길을지 모르니까 한 200년 안에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혹시 인생 끝나고 나면 그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가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저 옆집에서 불렸는데 이쪽이 억울하게 당했고 막 그걸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이게 영성가들 있잖아요. 인생을 길게 보고 하나님 구속사를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구약 시대의 그 오랜 세월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그 장구한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주제가 있죠, 주제. 소설이 주제 놓쳐버리면요, 재미없어요. 주제. 여러분, 주제는 뭐예요? 땅 사고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이렇게 배부르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제가 뭐냐고.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 부르심을 받아, 모인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그래서 그 모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냥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개혁교회하고 조금 다른 점이 개혁교도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 공격적 전도 방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너무 하나님을 천박 하나님 만들고, 후자는 너무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어. 그래서요, 적당히 전도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의 이렇게 듣는 분들 있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 새벽 기도 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했어요. 옛날에는. 그 매일 오던 그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분들의 그 영성. 그분들은요, 옛날에는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인텔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인텔이었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21장도 마찬가지로 그한절한절한 절이 다 달락달락달락달락 띄어진 그 금원집인데, 이 금원집이 악인과 의인으로 딱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냐. 근데 이게 뭐냐면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 딱두 개예요. 악인과 의인은요, 같이 살아요? 몰라요. 왜냐면 같이 먹고 싸고 사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두 번째, 어떤 차이냐? 하나님이 둘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이름비와 뒤짐을 같이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내리는 은혜였어요. 특별 은혜. 그게 특별은총이에요. 특별은총을 특별 계시라고도 하고 초자연적 계시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는 특별한 은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문제점은 뭐였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거잖아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21장에서 강조합니다. 근데 21장에서 강조하는 말이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죄인들이 만든 이 지구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지금 저 지가 점점 뜨거워져서 어떻게 돼요? 불로 망하게 됐어. 인간의 탐욕으로. 원래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심판을 내려왔기 때문에 지들이 다 불질을 끝내버렸네.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은 은혜에게 은혜를 입히지만, 악인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보실 때다 없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의 성을 쌓고 무기를 준비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이 다 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안해요, 그 사람들. 무기만 들면 뭐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악인과 의인의 삶의 태도를 이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평행법, 대꾸법. 그래서 이제 이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의인을 부각시키려는 거예요. 이 악인, 뭐야? 똑같이 썼네. 막 하다 보면 가끔 강의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 말은 이제 막 의인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악인이 강할수록 의인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 있는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받을 사람은 뭘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불쌍한 거지. 그 하나님이 구계명에서 거짓인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난 깜짝 놀란 게 뭐냐, 이렇게 가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 와, 그리스도인. 옛날에 신흥중에서 옛날 그
육상필팀 그 최순영장으로 관계된 근처 사람들, 뭐 청문회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그막 그 이 밑것을 받은 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받았잖아. 나 이걸 보니까 야, 그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신앙이 생기지? 부끄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21장에 뭐라 하냐면요, 21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보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자가 더 큰 축복을 한다고 그래요. 남을 속이고 재물을 얻는 자는 죽게 될 거고 강포를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거만하고 막 경로하고, 어제도 봤죠? 알코올 중독자 왕이 진노라고. 어제 20장 잠언 20장에 보면 막 알코올 중독자 왕이 막 진노를 하니까 서로 간에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난을 일으킨 그 부하들이 생기고 그 다툼이 생기고 나라가 막 개판되잖아요. 그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멸시하고 환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 이게 지금 두 부분을 합니다. 이거는 21장은 그 1절부터 12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과 31절. 13절, 31절인데 1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그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 환란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반절 13절부터 31절은 의인은 이와 같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은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야. 결과를 안 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자신의 행위대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의와 인자를 따라 영광을 얻고 그 겸손하고 말을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게으르고 불의를 탐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악인 측면은 게으름. 어제 말씀했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자 잠언 20장. 잠언 20장은 왕들이 봐야 돼. 왕들이. 지금 오늘날은 뭐 우리나라는 군주제가 아니니까 대통령제니까 왕이 지도자 바뀌잖아요. 근데 군주제에서 잘 봐야 돼. 군주제. 아직도 군주제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막 지인들이 잘 산다고 해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군주제가 가능합니까? 옛날에 그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갖고 그 황제나 천황은 신이 준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신과 인간의 중간이 황제나 천황이라는 주장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모자란 인간들이야. 자, 아무튼 그런데 이 특별한 층 있잖아요. 특별한 층. 이게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1절 봐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어제는 잠언 20장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왕이 경로를 잘하고 진노를 잘해갖고 부하들이 그 서로 잘 배신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런 나라가 아주 개판되는 게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이제 완전히 다른 왕이야. 그죠?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층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말하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혜물은 뭐예요? 보혜물은 이 보혜물이 이렇게 저수지에 갇혀 있는 물이잖아요. 저수지에 그래서 이제 이 물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가뭄이 올 때 이걸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과 정원의 그 정원과 들을 비옥하게 하는 관계시설. 그 관계시설을 바로 이 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는 강가 옆에 이렇게 분지라든가 고인 곳에 만드는 거지, 강의 중간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을 막으면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돼.
흘렀다. 그리고 오랜 세월 흐르게 있으면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가 아주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대. 여러분, 이절 봐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이라는 게 악인 약이. 자기가 다 정직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나왔던 여호와의 손에 있는 왕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사는 집 있죠? 여러분이 돌잔치 때나, 여러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 나는 거기서 살리라는 꿈을 가졌나요? 꿈대로 되던가요? 난 비전을 가지라는데, 뭘 비전? 그 신학적 굉장히 문제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 그왜 각교회마다 막 저걸 붙이잖아요. 막 표어를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 막 표에 집중시키는 거야. 그거 히틀러 방식이 그거. 응?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면 되는 거야, 성경은. 그러니까 그 교회는. 나 이거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보면, 이게 지금 한국교회 방향이, 이단 사이비 이것들이 사람 교인들 빼갈 때 있잖아요. 걸수 있는 이유를 뭘로 잡냐면은 한국교회를 잡아요. 또 목사들 설교 그런 내용을 갖고 그거를 잡고 얘들 막 교인들 빼간다니까. 핑계 댈게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핑계 댈게 너무 많게 만들어서. 나도 밤을 못 자니까, 성경 갖고는 그막 설득하고 이단 빠진 사람 상담도 해주고 그러는데, 한국교회 요구하는 건 내가 그거 말을 못 하겠더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 강의 저는 헛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그당 가서 뺨때길 때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거기에 붙들려야 돼요. 우리가 계획해서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 그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아예 첫 번째 딱 선언하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 같아서 고인 덤불이 강물을 이렇게 촥촥 내려가는 그 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냐면, 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의도하는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 구속사야. 나는 뭐예요? 성공사야. 나는 어떻게든 경쟁이 이기고, 나는 어떻게든 돈 많이 모으고, 난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은 그 사명이에요, 사명.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진흙을 짜낼 수도 있어요. 왜 진흙을 짜내야 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갖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는데, 나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내를 하셔.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여기느냐? 응? 악인이 행하는 일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고자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악인은 은혜를 입질 못해요. 그 의인을 행하는 자, 의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봐봐요.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크게 되고 막 높아지고, 요거 얘기를 하냐?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다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려면요, 핍박받게 돼 있어요, 핍박받게. 자, 근데 사람이, 심령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이런 악인의 사람이 있어요. 본 바탕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자세가 있어요, 자세. 여러분, 이렇게, 어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련을 딱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을 밟는 사람이 있어요. 구절을 보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무촌이에요, 무촌. 그리고 원래는 한몸을 취급하는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질이야, 질.
이렇게 보면요, 부인, 그 아낙네가 막 남편한테 잘하잖아요. 그지 엄마가 하는 짓이야. 지 엄마가 남편한테 장인한테 극진히 하는 거야. 근데 막 남편만 보면 못 잡아서 막안 달아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바가지 막막 긁어대잖아요. 그 가만히 보면 지 엄마가 그 남편한테 하는 짓이야. 그게 본 바탕이더라고. 근데 이게 19절에 보니까 또 나와, 이게. 이게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9절에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그본 바탕이 마음이란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할 때 의와 공평이 바로 기준이란 거예요. 의의 공평이 제사보다 낮고, 공의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장에 얼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관계 없는 것 같고 자꾸 뭐를 강조하지 마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오히려 뭐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어요? 뭐, 보암집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탐욕. 그리고 탐심을 버리려고 했는데, 탐심을 가져! 그럼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탐심을 버리세요. 내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사는 삶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부지런히 벌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징이 부지런함이잖아요. 악한 자는 특징이 뭐냐면요, 게을러요. 25절 봐요.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이나니. 어제 그 잠언 20장 그 악한 악은 어때요? 알코올 중독자가 이 사람이 손이 나중에 게으르다가 나왔잖아요. 뭐냐면 술처먹으면요 늦게 일어나요. 늦게 늦게 일어나요. 다음날 막이 괴로움이 막 엄청나잖아요. 이 풀라면. 근데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되면 늦게 일어나. 그럼 출근도 늦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고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은 특징이 게을러.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누가 강의 시간 늦었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차가 막히니까 앞으로는 차 막힐 때를 감안해서 오십시오라고 딱 해보시는데, 그 다음에 창피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뭐 해지가 그래. 일찍 자면 돼. 해지면 자. 그냥 원래 구약 시대 때는요, 그이 뭐야 그 집회 있는 날 전날에는요, 해지면 자. 해지면 자. 뭘 저녁에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자 자라고. 잠을 자라고. 그 이제 그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탁 붙들고 있는 사람답게 의와 공평, 정의, 고등 교육, 하나님의 말씀, 요것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